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좀 걸쳤기 때문에 제가 좀 까먹은 부분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건데 하나씩 요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예 이 사진에서 여기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스 보터럴은 외부에서 침입한 적이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근데 체크 안 돼 있는 상태죠. 장루원이고요. 그리고 마바, 마바는 끔찍한 괴수가 갈갈이 찢어 죽였고 반 갈 죽였죠. 반 하체가 갈라져서 죽었고 하체가 찢어져서. 그 다음에 오미드 굴, 알 수 없는 운명, 얘는 아직 실종 상태인데 마지막이 파멸에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파멸에서 더 볼 수 있다는 것인데 파멸 루트로 가려면은 어디 보자. 파멸 여기에서 시체 위치를 봐야겠죠. 책장을 한 장씩 넘겨보면서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 속에서 갈 수 있다. 다른 세 명 있었고 이 부분이 나도 타겠어 하면서 니놈은 절대 안 돼. 덴마크 놈은 체크를 했고 그리고 형제 때문에 싸우던 놈, 오케이. 이 부분에 사라졌다는 건데 이 위치에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장루원이 뭔가요? 장루원은 돛대 같은 데서 요런데 매달려서 이렇게 돛대를 올리고 내리고 막 그러면서 일하는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 장루원, 그 뱃사람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나가고 배쪽 그 선박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들어와보자. 아, 얘로 들어왔구나 여기. 그리고 여긴지 저긴지 조금 애매한데 이게 맵을 볼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애매하단 말이죠. 얘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 친구로 들어왔는데 아, 여긴 살인이네요. 파멸이 아니고 살인이면은 여긴 아니야. 장수원 동생이 장루원이라고? 그죠. 예, 잘 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여기 있는 애들은 대충 다 체크가 됐죠. 그래서 상관없는데 아, 비키세요. 비키시라고요. 아, 이 친구들 이거 길을 떡하니 막고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나갑시다. 그렇다는 건 여기 반대쪽이라는 건데 여기 반대쪽에서 이런 애들이라는 거죠? 예, 이쪽이 파멸. 오케이, 맞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체를 몇 구 못 찾았어요. 다시 한번 보자 이거. 이렇게 해서 후려쳐서 결국엔 곤봉에 맞아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아마 다 됐을 거예요. 보자. 라즈 린데는 네이선 피터스가 곤봉을 때려 죽였다. 근데 이 네이선 피터스 이 사람이 아마 아직 안 끝났었죠. 이 사람이 실종인데 아, 이 뒤에 어떻게 됐을까? 파멸장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체를 따라가서 얘네들의 행방을 찾아야 됩니다. 이 안쪽을 계속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 이 사람은 신원불명에다가 운명도 모르는 상태고요. 역시나 실종. 그리고 이 사람은 왠지 의상이 되게 화려한 게 승객 쪽이고 넌지오 파스카, 에밀리 잭슨 일단 넘어보자. 그리고 파스카를 죽였댔는데 여기 4명 말고 이런데 또 어딘가 흔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데 뭔가 있어. 예, 선교사 같은 그런 빌인데 여기서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있다거나 그런 걸 찾아내야 될 텐데 따로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파멸장에서 찾아야 될 텐데 그렇다는 건 여기 파멸장 이쪽으로 들어온 거 말고 다른 데가 어딘가 숨어있다는 것이야. 숨어있다기보다는 다른 데로 들어가는 그런 게 또 있다는 건데 아, 너희들 어떻게 모르니? 이거 그거 아닙니까? 표정? 상상도 못한 정체? 조금 팔 위치만 바꿨으면은 딱 그랬을 텐데. 아, 이 친구 누구지? 첫 번째 기억 잠깐만 보자. 이 친구는 사무엘 피터스는 선원에 떨어져 선원은 떨어지는 화물에 깔려 죽었고 이때 있었던 친구인데 이때 짐을 내리던 이론 중에 한 명인가 본데? 그래서 그때 같이 있었고 얘가 지시를 잘못해서 죽였는데 얘가 말리고 있다. 그렇다는 건 둘이 같이 붙어있을 확률이 높아. 얘랑
같이 사진을 찍혔거나 막 그럴 확률도 없고, 이게 뭔가를 들고 있는 게 이게 뭔지를 알면은 그럼 힌트가 될것 같은데, 저게 아마 상자 무슨 책 같은 거 같은 느낌인데, 첫 번째 기억. 이 사람은 여기 안에서, 아, 글귀가 없어. 아, 엎어진 거? 그 말 데리고 오다가 엎어진, 다른 10명 있었고, 2장에서는 요렇게 있었고, 압살, 가시에 찔림. 야, 이게 한번 쫙 맞출 애들 맞추고 나니까 진짜 어려워졌다. 속어법으로 좀 어떻게 가 나가야 되는데. 예, 네, 그죠. 저렇게 근처에 10명이 있었으면 저런 식으로. 자, 그렇다는 건 파멸장에 들어가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요. 너.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이 녀석. 요 녀석 좋아. 정신 차려. 던져라. 화약을 던져라. 아, 이거. 오케이. 폭사. 자, 화약을 던졌지만 뭔가 이게 사곤지 아니면은 그냥 사람이 있는데도 던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폭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폭발에 휘말려 죽었다. 근데 신원 불명이고요. 이 사람의 첫 번째 기억을 보면은, 자, 이 사람은 여기 안에 있었고요. 어, 이 안에 있었던 누구야? 누구야? 어, 이 중에 한 명이구나. 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인데, 노사? 아, 불타 죽었다. 소사. 그러면 얘네들이 친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의상도 딱 그런 느낌이야. 어, 조선공 작업실로 데려가게. 아, 이때 도와주던 사람 중 한 명이야? 그렇다면은 요리사의 조수일 수도 있고, 어쨌든 폭발에 휘말려 죽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타고 들어가는 다른 데를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친구도 역시나 옆에 근처에 있는 친구네요. 알 수 없는 운명. 자, 이 사람은, 너 잠깐만,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보자. 어, 죽음이 있다. 탈출 파트 6에 죽었어요. 탈출에 죽었다고? 어떻게? 젠장 다쳤잖아. 청취자리 내가 옆에 있을 거다. 아, 그 여기서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다쳐서, 당해서, 그러니까 적들한테 막 다리가 잘리고 그래서 죽은 건데, 근데 과다 출혈이 없거든요. 과다 출혈이 있었으면 이걸 하기 좋은데 이게 없거든요. 이게 없는데, 오케이. 폭발에 죽은 사람이 피터라고. 피터의 국적을 한번 보면은 대충 감이 올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신원 불명인데, 피터가 신원이 어떻게 됐었더라? 피터. 어? 뭐야? 피터 이미 됐나 본데? 피터 아닌가 본데? 어, 목록에 없는 거 보니까, 목록에 없는 애들은 이미 맞춘 애들, 뭐 그런 애들이니까 피터가 없는 걸 봤을 때 이 친구는 피터가 아닌, 어, 여기 있네요. 피터 말로이라고 있네. 사관 후보생. 아, 그 의상이 사관 후보생 의상인 것 같다. 어, 그래. 그러면은 이 친구가 피터 밀로이라면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기 이런 애들이 사관 후보생인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 친구는, 어, 일단 찍어. 어, 뭐야, 4명인데? 아, 신원 불명이지. 참, 토마스 랑케야. 넌,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토마스 랑케야. 그리고 너의 이름은, 너는 찰스 허스틱이야. 일단 찍어.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저렇게 찍어가면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니까. 자, 너 누구야? 왜 날아가고 있어? 어? 앞둘이잖아. 오미드 굴. 어, 이때 죽은 건가? 설마? 사라짐. 이때 날아가서,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익사라고 해야 돼? 이럼? 떨어졌다. 얘는 이때 죽은 것 같은데, 아예.
너 익사. 너는 이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록이 안 되긴 했지만 너는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 어? 뭐야 이거 익사시킨 그것도 있어야 돼? 그러면은 크라켄이지. 어 크라켄이니까 그래 너는 괴수에 의해서 익사. 괴수에 의해서 어 됐다. 개꿀. 뭐 맞췄지? 뭐 맞췄지? 어 피터 맞췄어. 개꿀 좋습니다. 피터. 어 그리고 마바도 맞췄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녀석이네요. 오미드 굴. 좋습니다. 저렇게 세 명을 맞췄기 때문에 더 추가가 됐습니다. 좋아요. 15명째 왔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는 지금 여기 얘네들 중에 장루원 아니 장루원이 아니죠. 이 사관 후보생 중에 원인이 있었던 얘 말고 이런 애 불에 타 죽었다. 근데 얘가 안 됐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얘는 토마스 랑케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토마스 랑케랑 찰스 허스틱이랑 바꿔. 너는 찰스 허스틱이야.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애 너는 어? 맞지? 바꾼 거 맞지 아까? 너는 토마스 랑케야. 이렇게 둘을 바꿔주면은 저 한 명은 맞겠지. 좋습니다. 그리고 아 그죠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런 데서 못 찾은 뭔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데 어디 숨어있는 데 중에 막 뼈다귀가 떨어져 있다든가 막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 얘를 찾은 것처럼. 그래 너 누구야 너 칼 들고 있구나. 너 아 마바구나. 어, 마반 끝났어. 볼 필요 없어. 어 여기도 있다. 너 네 15명 너의 이름은 정체 불명의 공격자가 총으로 쏴주겠다고? 잠깐만 총 맞았다고? 너 어떻게 죽었어? 탈출 4에서? 이제 됐어. 선장님 믿을 수가 없어.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반란이다 신입 개자식. 아 이때 신입인지 아니면 신입을 도우러 온 놈인지한테 당했었지. 근데 신원 파악이 안 됐어. 어 이거는 몰라. 이것은 아직 모르고요. 그래 반란 때 그랬었어. 그리고 신원불명의 공격자 곤봉을 때려주겠다고? 얘도 그때 그 죽은 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 젠장 어딨어? 아 다시 해야겠다. 너 다시 너의 상황은? 탈출 5에서 대체 무슨 소란이야 멍청한 놈들. 나와서 곤봉으로 때리는 걸 얘가 맞았다. 다른 3명이 있었고 이거를 좀 모자를 알면은 그때부터는 좀 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복장과 모자 중에 맞춘 애들 거에서 좀 유추를 해볼게요. 스케치에서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 맞으니까 선장이고 이 사람 아마 선장 옆에 있으니까 1등 항해사 막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근데 아예 그 숨진 그게 없네요. 이럴 수가 있어? 아직도? 얘는 선장이 총으로 쏴 죽였지. 근데 모자가 오케이 이 둘은 모자 같은데 얘는 넓적해. 근데 이런 형태의 모자를 쓰는 사람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부선장 또는 1등 항해사야. 너는 부선장 없지. 갑판장일 수도 있겠다. 근데 1등 항해사? 좀 안 어울리는데 이름이? 잠깐만 있어봐. 자 어쨌든 요런 애들 중에 일본 애들 아니 일본이 아니죠 중국 애들이랑 막 그런 애들은 그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맞출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파멸장에서 사라짐이네. 또 파멸에서 왜 이렇게 사라진 애들이 많지? 파멸에서 대체 뭘 찾은 거야? 뭘 못 찾은 거야? 알 수 없는 운명. 뭐야 여기서 못 보네 얘네들. 그 다음에 조선공은 알 수 없는 운명. 오케이 너 바다에 이거 죽었는데 안 했어. 오케이 이거 보자. 이거 할 수 있겠다. 자 조선공은 알 수 없는 운명을 맞았는데 악마같은 놈 비켜 객실을 몰아 전투준비 물러서 니콜라스가 당했다 아니 보스 라고 하는데 가시. 오케이 너는 가시에 적이 괴수가 발사한 가시에 찔려서 죽었어. 아 근데 발톱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잘 봐야 되는데 이건 가시 같아요. 가시야 너 끝났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으로 너 누구냐? 모르고 곤봉에 맞음 신원불명. 이 중에서 한 명의 신원이 파악이 되면은 몇등 항해사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모자를 보고. 근데 항해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신원. 그래. 에드워드 니콜스가 2등 항해사인데 이런 모자를 쓰고 있다. 그렇다는 거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항해사라는 거야. 이 사람은 항해사야, 최소. 그러면은 너는, 아 근데 얘는 그게 안 됐었죠. 얘는 제끼고. 그 다음에 감전사. 이 사람은 일단 대만 사람은 다 끝났으니까 중국 사람일 거야. 중국. 딱 생긴 게 중국이야. 대만 전부 다 끝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인데, 뭐야? 아, 여기 있다. 이 중에 한 명, 황리 지회장 리홍 웨이리. 이 중에 한 명인 것인데, 감전사. 네, 대머리는 다 중국입니다. 황비홍 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 사람도 아직은 이름 몰라요. 그리고 신사 승객이겠죠, 승객. 자, 여기 대만 왕족은 전부 다 맞췄어요. 전부 다 맞췄으니까 필요 없고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거나 뭔가 복장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인물들을. 이 사람 결국에 도망갔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나가자. 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고. 자, 이런데 숨어있는 파멸장에서 지금 못간 루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대량으로 죽는 장면을 한번더 목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못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진입할 수 있는 뭐 어디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뭐 어디 뭐 없어? 복사 아니면은 아예 들어올 때못 찾은 시체가 한구더 있는 거야. 어딘진 모르겠지만 어딘가 한 구가 더 있어. 예, 곽한구 씨가 차를 훔치기 위해서 지금. 설마 너? 가끔 이런 염소 같은 데서도 돌아가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봐둬야 되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못 찾긴 했지만 성과가 있었습니다. 몇놈더 체크를 했어요. 좋아요, 나갑시다. 파멸장에 진입하는 다른 시체를 찾아야 된다. 그것이 지금 문제인 것. 자, 요런 데서 이런 애들 중에 이런, 요렇게 약간 흐릿하게 구성이 돼 있는 거 말고 뼈다귀 또는 막 빛나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 그래, 요런데.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런데 막 빛나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그 그냥 막 다리뼈 하나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건 진짜 극초반 건데 한번 다시 볼까? 최종장. 최종장이 제일 맞추기 쉬운 것 같은데, 사실. 깨띵. 부셔버려. 이렇게 열었더니 선장이 이렇게 옷을 안 입은 상태로 총을 쏴서 바로 죽어버렸다. 완전 극초반. 완전 극초반 멤버인데 아직도 신원 불명이란 말이죠. 근데 역시 이 사람은 1등 또는 갑판장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이야. 이건 1등 또는 갑판장 또는 장교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갑판장이라 치면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찰스 마이너가 돼버리기 때문에 딱 같이 조절하기가 좋은데. 근데 총을 쏘고 있다 보니까 조수는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중에 하나인데 되게 애매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원불명 다시 하자. 자, 그리고 여기서 칼 물고 가는 놈, 굉장히 무서운 놈인데 여기로 올라와 보고. 자, 여기 입에 칼을 물고 달리고 있는 이 녀석은 맞춰 있죠? 이미 맞춰 있는 놈이기 때문에 아니네. 신원 불명이라고? 한 번만 더 하면 책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8명을 맞춰야 되네요. 이런 것도 볼수 있나 혹시? 스코틀랜드. 아, 맞아요. 예, 그렇게 맞추는 것도 있었어. 그거 진짜 완전 짜증나는데, 그거 좀 들을 수 있는 분 계시면은 또 정보를 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되게 어려운 게막 어느 나라의 전통 문양을 보고 맞추는 거. 그래가지고 그각 세계
나라에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 못 들어가네 여기선. 그 다음에 억양을 듣고 맞추는 게 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 같았다고? 억양이? 이 중에 누가? 이 대사 중에? 부셔버려! 그렇지 않으면 이문을 부수고 소라보다 더한 걸 뺏을 겁니다. 내 놈 같은 개자식들은 내가 내리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선장의 멘트거든요? 그렇다면은 요 둘 중에 하나인 것인데, 문 여십시오가 그렇다면 조수 쪽인데, 조수면서 스코틀랜드가 있나요? 잠깐만요. 너 네가 스코틀랜드 1등 항해사야. 장교랑 1등 항해사일 수도 있긴 해. 근데 잠깐, 스코틀랜드 사람이 여기 한 명 더 있네. 사무장? 사무장 아닐 거야. 왜냐면 사형 집행을 했으니까. 집행을 직접 근데 몇 명 더 있네. 티모시도 장로원이고 스코틀랜드. 이건 좀 어렵다. 이거는 제끼자. 오케이. 이건 제끼는 것으로 제껴버리고.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남은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선장의 손에 죽어버렸다. 일단 나가요. 58명을 맞춰야 숨겨진 곳에 갈 수 있다고 히든엔딩이 또 있구나. 이것도 정말 복잡하네요. 자, 초반에 이런 데서는 요런 데를 안 봤거든요? 이런 거를 막 요런 데 막 빛나면은 그냥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안 본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아직도 안 열렸어. 선장이 다 죽이고 자살한 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진행이 꽤 됐기 때문에. 자, 요 시체들 중에 뭔가 놓친 시체가 있을 거예요. 뭐야, 파멸 찾았다. 개꿀. 좋아요. 파멸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 이거 안에 죽을 때 이런 데가 초반에 이런 데 들어와서 대충 살펴본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찾아봐야 돼요. 이런 상황 안에서 초반에는 이걸 굉장히 대충 봤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했습니다. 지금 파멸이 필요해요. 이건 물이구나. 자, 이런 사람들, 요런 사람들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너는 알 수 없어. 너는 모르고. 그리고 너는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죽었다 쓰면 안 되나?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니, 그냥 죽어있지. 그랬으면은 알기 쉬웠을 텐데. 너는 뭐 맞았니? 아직 안 맞았어. 아, 그냥 죽어있었으면은 내가 확실하게 기록하기 편했을 텐데. 사모님, 그랬지. 그러면은 마틴, 선장님 어딨지? 미쳤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오케이. 자, 너 마틴, 여기서는 방향이 지금 사모님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걸 수도 있겠네. 아니야, 아니야, 네가 마틴이야. 그렇게 생겼어, 넌. 너는 마틴이야. 자, 마틴의 직책은 마틴 페럿 3등 항해사. 오케이. 이 모자가 항해사들 모자가 맞다는 거는 대충 알겠어요, 이러면. 그리고 이 사람의 사망 때가 아직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딱 모자가 그거네요. 갑판장. 이 사람은 장교 또는 갑판장인데, 아, 이거 구글에다 한번 검색을 해볼까? 이 모자 쓰는 사람의 직책이 보통 뭐지? 장교인가? 갑판장. 알프레드 크레스털. 크레스틸이구나. 너는 갑판장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럴 때 맞춰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향후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이 사람 아예 안 봤을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은 아예 없는데 탈출해서 사라진 탈출자 중에 한 명이고. 자, 여성분들의 이름을 모르겠는데 파스콰가 살해당한 사람인데, 살해당하는 모습이 아직 안 나왔단 말이지. 에밀리 잭슨, 제인 버드 아가씨, 영국. 아마 이 둘이겠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둘이야. 에밀리 잭슨, 제인 버드 아가씨, 뒤에가 제인 버드 에거쉬, 그리고 앞이 에밀리 잭슨. 이 사람이 영국의 에밀리 잭슨, 같은 나라기 때문에 둘이 친한 거야.
에거쉬. 그리고 너는 애매해. 아, 폴머스 1등 항해사의 조수. 신원불멸 공격자가 검으로 공격해 죽었다. 어떻게 죽었니? 탈출 파트 2에서? 검으로? 아, 이 사람을 모르는구나. 폴 위험해. 그만둬 보내줘. 폴은 이미 등록이 됐어. 아, 폴머스가 얘구나. 저 사람 누구야? 오케이. 됐고. 자, 그리고 여기서 조사해 볼게 많죠? 이게 지금 난장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떨어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어? 오, 오, 오. 한번더 있구나, 이 잘린 시체. 그리고, 요렇게 있고. 자, 이런 데도 한번 봐주고, 다. 자, 너희들 뭐 있어? 너는, 누구냐? 선장 로버트가, 아,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그 사람. 최종장에서 죽은 사람. 이거 대사 좀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얘는. 갑판 지도에서의 기억을 보자. 여기 있고 하나? 이때 같이 있었다. 여기 있네. 곤봉의 맞음. 이때 여기도 있었고. 사랑하는 관계. 그럴 수 있겠다. 어? 아, 깜짝이야. 안본건줄 알았잖아. 이 안에서 파멸로 또 들어옵니다. 이런 거잘 봐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끌고 갔는데,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저렇게 올라가서 죽었고, 올라가서, 아, 이게 찍기 전이구나. 찍기고 있네, 지금. 피가 막 나오고 있네. 이 후에 이 사람이 끌고 간 거예요. 살리겠다고. 누구더라? 너지. 그래서 뭐 형제거나 같은 국적, 아, 아니잖아. 너니? 형제거나 같은 국적이거나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요. 레오니드 볼코프. 신원불멸 공격자가 총으로 쏴서 죽였다. 뭐야. 좋다, 좋다. 잘 걸렸다, 니네. 니네 뭐냐? 세 명? 배? 탈출 파트에서 배를 타던 세 명인데, 내려간 직후에 괴수한테 죽었다. 그렇다는 건, 탈출 파트에서 실종된 애들 세 명이 전부 다 익사다. 괴수에 의해서, 오케이. 됐어. 탈출 파트 3명, 괴수 익사. 체크 됐어. 그리고 이런 데도 있지 않을까? 요런 데도. 네, 저거는 익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던진 애들, 총 받아! 해서, 헐짜! 받고 싸우려고 하는 애들. 그리고 너 매달려 있는 겁쟁이 같아 보이는 이 녀석은, 토마스 랑케. 아, 아까 이름 막 그거 하네. 이런 애들 아마 여기서 괴수한테 죽었을 것 같은데, 결국엔. 너 누군데 그렇게 자고 있냐? 이미 끝난. 피터 밀로이고, 사관 후보생. 그렇다는 거는, 여기 사관 후보생이 몇명더 있을 것 같은 확률이 있을 건데, 항해사네요. 자, 신원불멸 공격자 때려 죽였고, 곰봉이면 선장님이나 뭐 반역자들일 것 같은데, 항해사들 중에 남은 애는 윌리엄이랑 존 데이비스. 이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너는 존 데이비스 일단 해. 일단 그냥 해. 아직 몰라. 그리고 이 사람 갑자기 뜬금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또 누구냐? 모르겠네, 얜. 어쨌든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의 정보는 나쁘지 않은 정보들인 것 같아요. 중국 사람. 딱 봐도 중국인. 근데 몰라. 몰라. 예, 네, 작명 중입니다, 지금. 지금 이 친구들에게 제가 새롭게 이름을 부여해주고 있어요. 이름이 없는 불쌍한 친구들이라서. 그래, 이 중에서 안본게한 명쯤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챕터 파멸 쪽에 등록이 많이 안돼 있거든요? 아, 이건 봤네, 오케이. 이건 필요 없고. 이 중에 한두 명안탄게 있을 거야, 아마. 자, 잠깐만요. 파멸에 등록이 안된게 아마, 여기지, 파멸에서 비어있는 책장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실종이 나온 거니까. 오케이. 여기가 비어가지고 얘네들이 실종이 된 거지. 한쪽 정도가 더 필요하겠는데, 이러면. 오케이. 여기서 안본거 하나 정도가 있을 건데.
얘네들을 타고 들어가는 것 중에 아까 봤던 거 말고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긴 나가. 여긴 아니야. 보트 내려간 장면 있으면 딱 될 듯. 예, 맞아요. 그거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몰라요, 문제는. 예, 이거 어려워요. 이 게임 어렵습니다. 여기가 파멸이었지.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잠깐 스탑하고 실종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좀 등록을 할 수 있겠네요. 파멸 파츠에서 이렇게 요런 애들 이거 일단 괴물에 의해서 익사해요. 익사 괴... 아니 저기 아니야 괴수... 아니라고 괴수. 그리고 제인버드 아가씨도 이거 타는... 타는 목록 중에 없었거든요? 여성은 저 여자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등록. 이 사람은 배 탈 때 없었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탔을 건데 헨리 에반스는 생존인데 일단 아프리카로 모르니까 아이고 불타 죽지 않았어. 생존이고 아프리카에서 왔고 그 다음에 너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렇다는 거는 에밀 잭슨이 아니야. 너는 제인 버드 아가씨야. 그리고 너는 에밀리 잭슨이야. 근데 안 끝나는 거 보니까 3명 안 됐었나 보구나. 그러면은 다시 바꿔놔. 에밀리 잭슨 제인 버드 아가씨 어딨어? 제인 버드 아가씨? 오케이. 얼굴 안 보여요. 못 봐요. 너무 멀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남은 시체를 좀 찾아볼까요? 해골 같은 거 막 이런데 하나 끼어있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배, 그 조그만 나룻배 타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때 나왔던 사람들을 보고 익사로 치는 거죠. 아, 이거는 아, 얘네 모르는데 이? 아니야. 이때 볼 수 있는 다른 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진입해서 볼 수 있는 다른 무언가. 야, 이때 여길 못 들어가게 돼 있었구나. 에, 이거는 선장이 막 무쌍을 찍는 그런 모습인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나가서 배 타는 인원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네 전부 다 익사니까. 네, 근데 그거는 누구 말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누구의 억양인지. 자, 여기서 나가다 보면은 여기 배를 타던 애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을 여기 있다. 아니야, 이 사람들은 배가 아니고 대만인들. 대만인들과 소라 그거, 인어들. 그렇다면 이게 맞는 건가? 아까 봤는데 헷갈리네. 겁나 헷갈리네. 살인 아니야. 실종이야, 실종. 야, 잠깐 지도 봐야겠다. 잠깐만 스킵하고 어디 보자. 쭉 넘어와서 여기서 실종 탈출 쪽에 탈출장에 실종된 인원의 위치를 보려면 시체 위치는 여기네요. 완전 후잖아. 오케이. 저기서 보면은 얘네들이 배 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거 게임도 복잡하고 추리하기도 되게 어렵고 장난 아닌 것 같아. 이거 다 맞추는 사람은 진짜 IQ 엄청 높은 것 같아. 여기가 선미 같은데? 아마 저 위 같은데 확실치 않네요. 그래픽도 눈아프고. 예, 그것도 맞아요. 요 사람들 중에서 너니? 탈출. 오케이, 맞다. 이제 마지막이다. 서둘러.
이렇게 됐는데 이 찔린 사람이 폴이에요. 폴 위험해. 그래서 찔려서 죽었고 그 다음 나머지 애들은 여기서 배를 내려서 가고 있어요. 어? 아 저 여자 타고 있구나. 오케이. 저 여자도 익사네 그러면. 근데 아까 배에서 날아가던 애들은 인원이 3명이었어. 그렇다는 건 이 중에서 한 명이 올라왔다는 건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 헨리는 살아있고 살아있으니까 생존이고 3명이 익사면 딱 맞아. 헨리가 살았다면은 이거 익사 맞아. 그리고 이 사람이 헨리죠. 헨리 에반스는 살아남았어. 아프리카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사람도 그럼 익사고 맞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익사인 걸로 하면은 한 명 더 추가. 자, 이 사람은 괴수한테 익사를 당했어요. 자, 됐어. 이러면은 이름은 모르지만 한 명을 추가했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건질 거 없나 이런데? 어디 뭐 매달려있는 애 없나 여기?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누군지 파악할 수 없어요. 얘네들이 못 도망가게 이렇게 달려와서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뭘까요? 이 상태에서 못 보고 어쨌든 저것만 딱 등록하고 해놓고 나가야겠네요. 근데 그래 이 상태에서 아래 확인 안 하긴 했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야 피야? 아 이때가 여기랑 이어지는구나. 너의 이름은 이상 과다 출혈로 알 수 없는 운명. 저 사람이 죽을 때 장면은 안 나왔어요 아직. 근데 맞춰야 되고 알프레드 클레스틸 갑판장이라고 추정. 얘네들은 지금 비통해 하고 있고 항해사야. 이 사람은 존 데이비스. 4등 항해사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항해사. 그러면 여기로 들어와 보자. 이 사람 역시 탈출 파츠. 오케이. 크라켄한테 당했어. 이거 기억난다. 위에 올라와서 찢겨 죽어있던 애를 프랑스로 했었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괴수한테 찢겨 죽었다. 너는 팔이 잘렸으니까 찢겨 죽음 괴수. 그치만 누군진 몰라. 그리고 프랑스 촌놈은 무사한 건가? 조수. 아, 조수. 프랑스인을 조수로 두고 있는 사람. 그래, 너 나왔다. 조수를 오케이. 근데 갑판장이라기엔 좀 갑판장이라고? 프랑스. 그럼 갑판장 바꿔야 되는데? 그러네. 이 사람은 찰스 마이너네요. 끔찍한 괴수한테 갈갈이 찍혀 죽었고 그 다음에 이때 올라와 보면은 갑판장 조수가 있을 거예요. 길 막지 마세요 저기요. 아이 참 진짜. 이 전 시점으로 가야겠네.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갑판장이라 생각했던 이 사람은 갑판장이 아닌 것이야. 어? 뭐야? 아 잘못했구나. 반대로 했네요. 미안해요. 이 사람이 찰스 마이너가 아니고 잘못했어요. 갑판장 조수가 아니고 알프레드 크레스틸이야 이 사람은. 오케이 됐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갑판장은 끔찍한 괴수가 갈갈이 찢어서 죽였고 찰스 허스틱은 불타 죽었고. 찰스 허스틱 맞췄네요. 대박 찍었는데 저거. 헨리 에반스는 아프리카야. 이것도 유추한 건데 그 책 보고 유추했는데 아프리카 맞았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사관 후보생의 경우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지금까지 갑판장이라 생각했는데 갑판장이 저 사람이면은 이 사람은 갑판장이 아니고 장교야. 그리고 위에 찢겨서 죽은 시체가 있으면은 그게 갑판장의 조수다. 오케이. 에이, 찍히라니요. 유출한 거 맞습니다. 그 책에서 아프리카로 경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한 게 찍은 게 아닙니다. 결코. 여기서 한 번 들어가고 다시. 아까 거기는 두 번 들어간 거니까 한 번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갑판에 크라켄한테 찍혀 있는. 근데 시점이 많이 다르네, 여긴. 시점이 아주 많이 다르네. 여기서 조금 더 과거로 보내줄 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를 조금 더 과거로 보내줄 누군가. 사관후보생 토마스랑 걔. 지금 사관후보생이 한 명을 맞췄기 때문에 두 명이 남은 거죠? 두 명이 남았다. 토마스 랑케다. 오케이. 그러면은 불타 죽었고 폭발이 죽었고 나머지 사관후보생 한 명이 어디 있는 놈이지? 옷을 보면 알거든요? 옷? 헨리 에반스고 여깄다. 너구나. 맞지? 똑같지? 너 사관후보생이야. 근데 사망이 없네. 그러면 맞출 수 없어. 이건 아직 못 맞추고. 그럼 이 사람이 장교 조수? 아니네, 항해사네. 아무튼, 잠깐만요. 여기서 이 사람 거를 잠깐만 다시 볼게요. 알프레드 크리스틸인데 괴수한테 찢겨 죽은 거고 이 사람이 탈출파트 1에 죽었고 바다 위의 정의 갑판의 지도. 이 사람이 헷갈리는데. 첫 번째, 같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누군가. 사진을 같이 찍었거나. 호크센 라우가 총 맞아 죽었는데 이때 사진 중에 이 총사령 이 사진 중에 어디 보자. 갑판장 어디죠? 아까 그 갑판장이 어딨나요? 여기 참여 안 했나? 너 말고요. 너였나? 오케이. 알프레드 크리스틸. 이 사람이 갑판장이라면 이 사람의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근데 같이 사진을 찍진 않았네. 얘도 안 맞... 틀렸던 거야? 이거? 마르커스 깁스? 조선공 조수가 아닌가? 얘? 이게 아직도 안 됐다는 거는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니야. 조선공 조수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그때 같이 있고 막 그랬는데? 겨우 이 정도냐? 뭐야 이건. 괴수의 발톱 가시? 깨시? 너는 발톱이 아니고 가시에 찔렸어. 가시. 괴수의 가시에.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진짜 아하, 좋습니다. 예, 어쨌든 성과는 있었어요. 18명이 됐으니까 이 정도는 성과 있었어. 나가, 나가. 좋습니다. 문어의 발톱은 이상하다. 근데 문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 무슨 거미 가시 쏘는, 가시 막 날리는 그런 거미도 있고 되게 많아서 꼭 긁지만 않아요. 자, 6분의 3? 세 번째 파츠? 파트? 여섯 개 중에 보내줘! 조금 전 상황. 오케이, 너는 누가 죽였는지 나왔어. 너는 볼코스. 근데 이거 아마 찍은 걸 텐데. 너는 에밀리 잭슨한테 죽었어, 총으로. 그 다음에 얘가 이미 죽었고. 그렇다면은 이 녀석이 이름이 레오니드 볼코프라면은 얘는 레오니드 볼코프한테 죽은 거야. 그래서 레오니드 볼코프. 이름도 어려워.
레오니드 볼코프한테 죽임을 당한 거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얘네 둘이 맞아서 다른 거랑 겹쳐서 맞춰줘야 되는데 안 맞았다. 그렇다는 건 이름이 아니라는 거야. 너는 누구니? 익사했고 누군지 몰라. 그렇다는 거는 장루원 중에 이 사람이 장루원일 건데, 근데 그 중에 레오니드 볼코프가 아니고 루이스 워커라고 치면은 얘까지 루이스 워커로 바꿨을 때 만약에 3개 맞췄다고 뜬다. 그러면은 맞는 거고, 아니면은 아닌 거고. 근데 아니야. 그러면은 너는 마바 니콜라스 버터리 장루원. 이 중에서 근데 마바 왜 안 지워졌냐? 니콜라스 웨이리 중국인이 아니야. 그렇다는 건 니콜라스 보터릴 해서 네 이름이 니콜라스 보터릴이다? 그러면은 세 개가 아마 들어올 거예요. 니콜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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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터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어렵네 어렵네 어렵네. 아니 아닙니다. 얘네들도 장루원 동료들이 따라오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항해사네? 항해사인데, 아 그래, 넓적한 항해사. 이 사람이 아까 그 장교가 딴 사람이라고 치면 이 사람이 1등 항해사야. 근데도 역시 안되네. 그럼 너는? 얘가 아까 얘가 너무 헷갈려. 선장한테 단검에 맞아 죽었는데, 존 네이플스 찢겨 죽었다. 적한테. 얘 존 네이플스는 선원이야. 그렇다는 건 얘도 그냥 일반 선원일 가능성이 커. 뭔가 특별한 직책이 아니고. 선원. 선원. 이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오케이. 넘어가자. 요것은 넘어가. 총을 들고 오고 있지만 뭐 상관없고. 선원이더라고요. 그죠? 예. 저 총 4명 잡고 있는 쟤네들은 전부 다 선원인 것 같아요. 얘도 신원 불명이었고, 얘는 장루원이야. 중국 장루원. 아, 아닌가? 어쨌든 모르겠고. 자, 이 상황에서 아래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려가면은 보이는 게 있겠지, 뭔가. 어? 뭐야? 어? 어? 이거 그 신입 잡으러 가는 그 상황인데 좋은데? 아직 모름? 그리고 너는 신입이야. 토마스 랑케. 이 사람은? 아 근데 이놈의 이름 모르니까. 아이 너 이름 뭐냐? 신입이 딱 들었어. 듣고 저놈 잡아!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를 가서 찔러 죽였는데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됐어. 선장님 믿을 수가 없어. 무슨 계획이라 있었어? 이때. 아, 근데 따라가다 결국에 얘도 죽었지. 아씨. 겁내 어려움. 그러면은 너 일단 신원 불명 장교. 이미 해놨네. 신원 불명이 장교. 그러네. 왜 신원 불명이지 근데? 밀양장가? 여기 피가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찢겨 있는 상태고 얘네끼리 반란을 계획하다가 신입이 여기서 듣고 있다가 걸려서 도망갔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거나 파헤칠 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갈 수 없나? 총 뒤에 메고 있고 얘네들 거 안으로 조금만 더 들어갈 수 있는 힌트가 있다면은 완전 좋을 것 같은데. 아깝네. 그리고 그 침대 X 있잖아요. 그것도 아직 사실 해결을 못했단 말이죠. X가 누구냐? 신원 불명자냐? 아니면 뭐 밀항자냐? 그거 아직 해결이 안 됐고? 항해사가 아닌 곳 다른 쪽일 것 같다? 장교나 뭐 갑판장 쪽. 자, 아무튼 여기 됐고요. 다른 데를 가볼까요? 다른 어딘가를 가볼까요? 자, 안쪽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는 재조사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안쪽 들어갈 때가 됐죠. 여기도 한번 들어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살인
파트 3-3. 아, 이 상황도 일단 총 맞았어. 총 맞은 것처럼 신원 불명이 쐈다고. 근데 이 여자가 쐈어. 아, 이 여자가 아니고 이 남자였기 때문에 문제지. 에드워드 니콜스. 오케이, 이 사람은 에드워드 니콜스야. 그렇다는 건 너는 에드워드 니콜스한테 죽었어. 이쪽이 약간 비어있네. 에드워드 니콜스한테 죽었어. 그리고 중국어였지 방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거 놔. 여잔 여기 태워. 선장님, 그만 포기해. 그만 포기해. 죽은 사람 아니네. 이 사람은 피터 밀러였고 여기서 죽어 있는 상태고 이미. 그리고 얘 이때도 매달려 있었어? 이때부터 계속? 근데 등록이 안 돼 있네? 아, 이거 누가 맞췄는지 못 찾았지 결국엔. 맞아 맞아. 여자 중국인 맞아요. 여자는 이름 알아요. 너 누구냐? 알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가, 가, 가. 그 다음에. 자, 이 사람도 선원이죠, 결국엔. 창으로 찔려 죽였는데, 선원이야.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알아요. 이 여자는 공주예요. 대만 공주. 이미 맞춰있는 번란림. 번란림. 발음도 어렵네. 번란림. 이거 못 본 것 같은데? 이펜시아를 지금 묶어서 나 이거 이 부분 안 된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이 얘네들 다 등록돼 있는 애들일 텐데 아마. 패트릭 오헤이건. 끔찍한 괴수가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근데 아니라고? 잠깐만, 얘네 다 봤을 거야 아마. 오헤이건 아직 살아있나? 너는 저을 수 있겠나? 살려줘! 이 등록이 안 된 중국인이 있네? 오헤이건이 이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같이 배에 탔던 사람이, 여기 한 명 더 있네? 너 누구세요? 중국인 괴수한테 창으로 찔려 죽었고, 너는 모르고. 이거 참, 이거 여기도 지금 맹점이긴 한데 뭔가 추가되는 게 없네. 닭. 그 다음에 여기서 빵 쐈고, 얘가 못 가게 하려는 거고, 얘네들이 탈출하려고 하는 거고. 이 사람 헨리인가 그럼? 너 누구세요? 얘네가 배를 탔다고? 뭐지? 왜 얘네도 배를 타고 있고 여기도 배를, 이게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뭐야? 시간순으로 치면 이게 탈출이기 때문에, 아니 살인이기 때문에 꽤 초반인데 3장이니까. 네, 중국인 실내네? 얘? 얘가 오해이건. 네, 그럴 가능성 있죠. 아무래도 저쪽이 아니라면 얘겠는데, 근데 얘는 확인한 방법이 없네요. 얘가 맞을 수도 있긴 있는데 이 뒤에 죽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부름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부름장도 한번 다시 봐야 되네. 부름은 제대로 안 봤을 텐데. 그러면은 너는 일단 오해이건이란 이름을 줄게. 가져. 그 이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나중으로. 자, 그러면은 요런 애들 중에 짝대기가 이 위에 보면은 요것이 좀 적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그런 애들을 보고 분석을 좀 더하는 것으로. 야, 근데 힌트가 진짜 많이 빠졌나 보다. 얘는 아예 두 개야. 높으면 더 있는 건가? 체인버드 아가씨. 네. 니콜스가 죽였고.
3개면은 더 많은 건가? 이거 다시 볼 수 없나, 튜토리얼? 튜토리얼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디 보자. 용어지, 표지, 바다의 삶, 선박. 모르겠다. 그리고 부름. 부름에 여기에 뒤에 실종자가 몇 명이지? 얘랑 얘랑 두 명. 오케이. 두 명밖에 안 되네, 그래도. 바이올린 든 사람 이탈리아 사람 아니냐고요? 그 바이올린 든 사람 되게 헷갈리는데 왜요? 어째서? 그게 저번에 한번 이게 확실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누군지를 몰라서 못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멘트를 듣는 걸로도 알 수 있어요. 아, 맞네. 이거 기억난다. 자, 한번 억양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이때로 가서 어디죠? 사후에 옮겨진 시체 중에 하나고 여기. 이거 좀 헷갈리는데. 자, 가자. 달리기 키 있었으면 좋겠다. 달리지를 못해. 아, 저기구나. 뭐야, 나가는데 어디야 여기. 저거를, 이 게임이 아까도 말했지만 억양으로 맞춰야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보면 이제 또 아시는 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이탈리아 억양이다 막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여기 말고 올라가서 부름 쪽에 이쪽 시체 중에 사후에 옮겨진 시체 이런 거나 이런 거 중에 하나인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겁나 헷갈림 위치. 맞네 맞네, 여기 맞다. 여긴데. 아이고, 안 들어버렸네 내가. 이 사람이 죽인 놈이고. 지금 얘로 된 거 아니야? 아, 아니네. 에드워드 니콜스 초우텐한테 죽었고 얘는 에드워드 니콜스한테 죽었죠, 단검으로. 근데 잠깐만요, 이거 목소리 잘 안 들리시죠? 대사 같이 보면서 봐야 돼, 이거.